네, 역시 IT 부품주들 패키징 관련 기업 보고 계신데요.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, 밸류체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계속해서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는 섹터는 저는 투자자들한테 선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은 게 패키징 관련된 업체거든요. 이 어떻게 보면 패키징 관련된 업체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모든 전자기기에는 작든 크든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그 기판, 특히 이제 컴퓨터 관련된 기판, IT 관련된 기판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. 특히 이제 윈도우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윈도우 신규 버전 업그레이드에 어떤 흐름들이 좀 있고 또 내년에 이제 인텔이 12세대 CPU 출시가 나오기 때문에 DDR5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. 네. 내년 한 여름 이후의 제품들은 지금 상반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여전히 DDR4지만 네. 제 생각에는 여름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 아마 DDR5 적용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기판 이 패키징 관련된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들 업체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회사 그 사업 모델이 아니었습니다. 상당히 수익성이 낮은 사업 모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산하는, 부도나는 회사, 퇴출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은 이제 M&A라든지 좀 살아남은 강점이 있는 기업들만 좀 살아남았고,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소위 몇몇 기업들, 뭐, 코리아 서킷이라든지, 뭐, 신택이라든지, 뭐, 혜성 DS라든지, 소위 몇몇 기업이 거의 한 70, 80%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. 생산 흐름에. 그러다 보니까, 뭐, 생산 공급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, 또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업황 호황을 좀 더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관련 종목도 좀 살펴주시면서 네. 이한테 가장 또 선호하신 종목도 정리해 네. 주시죠. 일단 뭐 오늘 LG 이노텍 네. 6%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는데, 네. 이 회사가 이제 기판 관련 사업 그 매출 비용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하지만, 기판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그리고 또 LG 이노텍은 든든한 아군이 있지 않습니까? 우군, 뭐, 그 애플이라는. 네. 그래서 애플 향 관련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, 그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, 원래는,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이 좀 2년 정도 있다가 발생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앞당겨졌던 부분들도 그러한 영향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새로운 어떤 뭐 애플이 뭐 VR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LG그룹이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군들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가 기판 관련해서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실적 증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이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0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최근 10월에서 11월 한 달만 본다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.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혜성 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이 회사는 이미 연초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었던 걸 본다라면 저는 이런 그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늘 추천 종목으로는 BH를 좀 선정했습니다. 네. BH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FPCB 관련된 것 부품을 좀 공급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본다면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하이엔드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전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
생산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어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또 BH가 좀 얻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제품이 이제 연초에 신제품 출시를 대부분 앞두고 있고 그런 거에 반해서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들. 이런 것들이 이연 수요가 좀 확대가 되면서 업황 호조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6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고점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조금 이제 뭐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. 좀 공격적으로 본다라면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종목별 대응이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25,000원 어쨌든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안고 가신다라면 1월달 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손절가로 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6% 지금 현재까지 조금 급등하고 있지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BH 종목 좀 분석해드렸습니다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테마 이슈는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